I M 어디야?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김수현.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검색할 때 컨트롤러로 글자를 막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 귀찮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번거로움과 귀찮음을 줄여줄 플스5 블루투스 키보드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상절리트 구독함. 일단 보자마자 느낀 게 엄청 아담하다는 거였어요. 제 손 크기가 일반인 남성분들 크기랑 비슷하거든요? 제 손보다 좀 작은 정도예요. 그쵸? 그리고 키는 영문 자판으로 되어 있고요.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의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다 보니 키보드 자체가 작아요. 이 좁은 공간에 필요한 키를 모두 집어넣다 보니 백스페이스 키는 하단에 생뚱맞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방향 키 버튼의 배열도 불균형하게 들어갔습니다. 또 특수 문자가 영문 키 위에 짙은 파란색으로 쓰여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배열이라 보면서 쳐야 되는데 글자가 작아서 너무 안 보여요. 하단부의 전원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3.5mm 오디오 단자와 USB-C 타입 충전 포트,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키보드 후면에는 내장 스피커가 있는데요.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렇게 컨트롤러를 쥐면 왼손으로 스피커가 가려집니다. 플스5 블루투스 키보드는 3.5mm 핀을 이용해서 컨트롤러와 연결할 수 있는데요. 키보드의 3.5mm 핀은요, 앞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합할 때 컨트롤러의 굴곡을 따라서 맞물리도록 해주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500mAh고요. 충전은 C타입 충전기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별도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게임하면서 듀얼센스 배터리가 부족하면 듀얼센스를 충전했다가 키보드 배터리가 부족하면 키보드를 충전해야 되고 너무 번거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보드를 결합한 상태로 한번 패드를 잡아볼게요. 그립감은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었어요. 무게가 크게 더해진 느낌도 없었고요. 저는 오히려 아래쪽이 꽉 채워지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뭐 장시간 게임을 할 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요. 패드를 잡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만으로 로그인을 하면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누르는 거 귀찮잖아요. 심지어 오타라도 나면 백스페이스까지 가서 다시 눌렀다가 또 한 번 글자를 골라야 하는 거 정말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면 확실히 편해요. 작은 키 때문에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키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 2색 키보드들의 경우에는 입력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느리거나 연속 타이핑에 제한이 생기기도 했었죠. 이 제품의 경우에는요, 바로바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또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는 제일 큰 목적은 역시 게임이죠. 보시면요, 아무리 키보드를 눌러도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죠? 메뉴 선택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게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인게임에서는 이 키보드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이유 짐작가는 젤리님들도 계실 텐데요. 콘솔 게임에서 키보드 마우스 유저와 패드 유저가 함께 경쟁하는 부분은 예민한 이슈죠. 콘솔에서의 키보드 마우스 사용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플스5 블루투스 키보드에도 동일한 제한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인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좋겠지만 공식 액세서리가 아닌 점을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제 채널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사실 한글이 안 쳐집니다. 기본 언어랑 영어로 변경할 수 있는 키 하나만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글 타이핑을 하려면요, 이렇게 방향키로 설정하고 입력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사실 이 방식은 듀얼센스의 조이스틱이 편해요. 똑같기도 하고요. 한글 타이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내에서는요, 엔터키를 통해서 재생이나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잠깐만요. 내장 스피커 음질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히 키보드 내장 스피커가 성능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스피커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키보드를 결합한
상태에서는 이 모든 사운드가 키보드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게임하면서 뭐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연결하려고 할 때 이렇게 3.5mm 핀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소리가 연결된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통해 나오게 되죠. 같은 원리예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내에서 설정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자동으로 키보드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합해서 쓰기보다는요, 따로 분리한 상태에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별도의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좀 자주 틀어놓곤 하는데요, 영상을 건너뛰거나 또 다음 영상을 재생하고 싶을 때 플스5 블루투스 키보드만을 갖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플스5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해 봤는데요, 상당히 가볍고 또 컨트롤러에 결합하고 패드를 잡았을 때 안정감을 주는 그립감이 좋아서요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컨트롤러에 연결했을 때 키보드의 내장 스피커로 출력된다는 점,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인게임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단점이 너무 크더라고요. 애매한 장점과 너무나 확실한 단점들을 가진 제품이었 라고 말하고 싶네요. 구매를 고민하는 젤리님들 계시다면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 꼭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플스5 블루투스 키보드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자면요, 애매애매해. 아, 이거 누가 준다면 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좋게는 받아들이겠는데 막상 사용할 때가 딱히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제가 원래 언박싱을 하면서 최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슷한 비율로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아무리 장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 애매애매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제품이야 싶은 IT 제품,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